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희 팀 강화도로 MT 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 숙소의 2층 조그만 구석 창가예요. 오늘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올리브영 뷰티 꿀템들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팀원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좀 돈독한 팀워크를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저희 올리브영 꿀템. 여러분 제가 컬러 나오는 립밤을 명품 브랜드 화장품들 많이 썼거든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디올을 대체할 만한 완전 꿀템을 찾아냈어요. 박수 안 나오네? 와~ 이거는 어뮤즈 제품이에요. 일단 케이스 예쁘죠? 이거 빛 받으니까 뭔가 투명하면서 막 어뮤즈 CF? 들어오나요? 촉촉함의 정도나 부드러운 텍스처나 지속력이 제가 써보니까 디올이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얘가 조금 더 쌀몬기가 있는데 살짝 더 진하게 발색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했냐면 그냥 좀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바를 거 없나 하다가 요거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써봤는데 완전 꿀. 이거 2만원대. 근데 세일 안 했을 때 2만원대. 근데 올영은 약간 세일을 노려야 되는 곳 아닌가요? 그때 한번 노려보세요. 어뮤즈 01번 발레리나.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이 꿀템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립라이너예요. 립밤을 쓸 때 보통 발색이 독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워서 예쁘지만 립 라인이 무너져서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로 립 라인을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얘를 이렇게 그 위에 덮어주면 그라가 생기면서 도톰하고 촉촉하게 예쁘게 쓸 수 있다? 저는 요즘에 입술 화장할 때 이거 없으면 완전 죽어요. 그래서 제 가방 파우치도 들고 다니고 저 메이크업 박스에도 꼭 있어야 되는 친구. 제가 쓰는 거는 이름이 어려워.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넘버는 02번 크리미 핑크인데 아마 이 톤이면 대부분의 분들 입술 색깔 부드럽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완전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간식에 집착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올리브영 가면 자질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간식 중에 꿀맛 간식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이거 맛없다고 하면 나 진짜 저한테 연락하실래요? 이거는 피넛 버터 맛. 이거는 더블 초코 맛이에요. 손 가득 들어갈 정도로 크거든요. 자, 먹고 싶은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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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자. 마가렛트! 맞아, 맞아. 단백질 쿠키가 되게 퍽퍽하고 맞아, 텁텁한데 얘는 맞아. 좀 촉촉한 편인 것 같아. 가격은 하나에 천 얼마? 오. 이거는 마가렛트 맛이고. 자, 이거 먹어보실 분! 짜요! 맛있네. 엄마 단백질 쿠키인데요? 그 촉촉한 쿠키랑 맞아. 칙촉칙촉! 칙촉과 촉촉한 쿠키칩 사이 정도 되는데 단맛이 조금 덜하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짜 고민하지 마. 만족감에서 일단 내가 뭘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없어요. 나 너무 꿀템이지? 이거는 저기 올영 아니어도 말해도 돼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잘 써서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오일 스틱이에요. 맥의 프랩 프라임이라는 제품인데 진짜 은은하게 광이 싹 올라오거든요. 이거 어느 단계에서 하면 되냐면 색조 와서 볼터치 하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하면 뭐 보이지? 엄청 부드럽게 싹 발리거든요. 완전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일 스틱이어서 반들반들하면서 속안으로 이렇게 조금 건조함이 잡힌다? 맞아, 하이라이터 잘못 바르면 여기 뭉쳐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저는 하이라이트 시도했다가 이제 이 나이는 안 되나 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그 대체용이에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공식에선 42,500원, 11분 거에서 31,680원? 뭔가 자연스러운 광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오일 스틱을 추천합니다. 언니 이거 뒤에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버. 예지님이 세 가지를 지금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1번 필리밀리 히팅 뷰러. 속눈썹 고데기예요. 오.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속눈썹에 힘이 없어서 뷰러를 하면은 바로 풀리거든요. 친구가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사봤는데 유지력이 좋고 지속력 네. 하루 종일? 지속력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스위치가 있어요. 오프였다가 온으로 딱 올렸거든요. 그럼 불이 들어오면서 히팅 될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금방 돼요 바로. 저 완전 달라요. 딱 두면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눈썹이 지금 제 눈두덩이를 치고 있어요. 이거 효과 있네. 이거 얼마? 15,000원. 오 일단 압수. 압수 이거
이거 괜찮은데? 뒤에 사람들 부담되겠네요, 점점. 약간 진부한 거 나오는데 이거 일단 봅시다, 사연을. 바세린 립밤. 사용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찐찐 립밤. 일반 바세린이 아니라 립밤으로 나온 바세린.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죠? 처음 본데? 이거 휴대하기도 되게 좋고 작아가지고. 이거 그럼 이제 붓으로 바르나요? 저만 혼자 쓰니까 손으로 이렇게 바르고 입술이 엄청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립밤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는 건조한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당기고 당기는 게 없고 밤에 그래? 일단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손으로 다 양치하면서 슥슥 밀어주면 각질이 다 밀려가지고 립 바를 때 각질이 잘 안 올라오고 바세린 진짜 나가지고 엄마 냄새 엄청 좋아. 냄새? 그치 좋지. 그러네. 코코넛 향도 있어요. 고마워. 자 마지막 왔어요. 클리오 아이라이너 펜슬 타입. 가격 만원 초반대. 20살 때부터 8년째 쭉 사용 중. 옛날에 한창 젤 아이라이너랑 붓펜 아이라이너가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을 잘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찾다가 얘는 펜슬이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일단 여러분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안 번지냐인데 어떤가요? 거의 안 번지고 좀 유지력이 좋고 이게 워터프루프 제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거 써요. 진짜? 네,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볼티슈로 다음 거를 위해서 닦아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지가 아이라이너는 평소에 늘 예쁘게 잘 그리거든요. 요거였구만. 자, 그 다음 누군가요? 카톡 사연이 도착했네요. CMP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 150ml 3만원대. 제가 뭔가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차인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인박 화장품들은 아쉬운 거 느껴지는 게 없다? 약간 코팅되면서 촉촉해지고 보습이 되게 좋아서 3병째 쓰고 있어서 찐템입니다. 워터처럼은 나오는데 점성이 좀 있고 잘 펴지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제 몰래 제 남편이 그걸 막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핸드크림, 헉슬리 핸드크림인데 제일 좋은 게 꾸덕해서 이거를 제가 낯선 촬영장에서 뒤에서 손 씻고 막 발랐는데 앞에 있는 낯선 남성분이 뒤돌아보더라고요. 어머. 이거 아니야? 냄새 왜 이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를 발라서 손을 문지렀더니 절대 안 지워진다고 아이라이너를 더 안 지운다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손도 깨끗해진다. 와. 향은 뭐냐면 비싼 향이 나요. 맞아. 고급제 고급. 맞아. 우디도 있는데 그 우디가 요즘에 막 머리 아픈 우디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 맞아. 자 그다음. 그럼 마지막은 어머니들이 쓰는 그 느낌이 좀 나긴 한데. 그 느낌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 제품 이름 보시면 미인발 이런 거 아니야? 마트 가면 뭐 떼비누. 맞아. 그런 느낌이야. 딱 그 느낌으로 정직하게 멋부리지 않았어요. 알로에베라에서 나온 미인발이고 이거는 여러분 MC장님이 사실 저한테 몇 번이나 추천 이미 들어왔었어요. 겨울이어도 발 각질 제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를 바르면 각질 제거가 되면서 보습이 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맞죠? 이렇게 잘하시죠? 나도 많이 바르잖아요. 완전 촉촉 그 자체인데? 네. 일단 여러분 제가 발에 한번 발라는 봤는데 좀 물다시피한 정도의 텍스처거든요. 부드럽게 잘 발리고 이거 바르는 걸로만으로도 된다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큰 거 왔어요. 큰 거. 큰 거 왔다. 이거 딱 봐도 뭔지 알겠는데? 샤워 아니에요? 샤워? 맞아요. 필리밀리 등브러쉬. 아까 그 아이피로드 필리밀리 아닌가요? 맞아, 같은 브랜드예요. 올리브영에서 제일 유명한 뷰티 소품 브랜드. 할인가로 12,600원. 매번 샤워할 때 등이 너무 찝찝했는데 솔이 꽤 단단해서 벅벅 씻기 좋음. 등드름 가드름 완화됨. 저도 바디샵 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딱 비교했을 때 일단 솔이 훨씬 더 부드럽다? 근데 깨끗하게 잘 되나 봐요? 저는 때를 무조건 밀어야 되는 타입이라서 등을 저 혼자 이렇게 못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같은 집에 없는 거야. 자취를 해서 엄마가 등을 어떻게 못 밀어줘서 이게 대신해주고 있다. 엄마 손이다. 맞아요.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 엄마 손 샤워 브러쉬. 자, 그 다음 제품 볼게요. 에뛰드 마스카라. 11,900원. 할인가고 속눈썹이 직모이고 유분기가 많은 눈이라서 잘 번지고 잘 처진 눈인데 이걸 이긴 마스카라. 나 이거 이런 디자인 처음 보는데? 그래요? 올리브영에 거의 상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뭉치지 않고 잘 발린다. 마스카라 한쪽 안 한쪽인데 이거는 지금 아까 키팅 뷰러 있잖아요.
그거랑 이 마스카라의 합작. 저는 마스카라 진짜 명품부터 거의 모든 종류 다 써봤다고 할 정도로 많이 써봤고, 정착한 게 이니스프리 마이크로 그거에 정착했는데 그게 한올한올 잘 발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얇지 않은데 한올한올 완전 잘 발린다. 마스카라 유목민들은 저는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저런님 한올한올 뭐예요? 왜요? 혹시 인형? 너 오늘부터 승진이다. 25살 여자입니다. 무조건 예뻐야 하는 날 제일 신경 쓰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쉐딩과 속눈썹입니다. 관련해서 없으면 화장 못하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번 필리밀리 실키 파우더 브러쉬 뭔가요? 아 근데 저 여러분 방금 무슨 생각했냐,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브러쉬가 굉장히 커요. 쉐딩 할 때 대박이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샥 되는 거네. 여러분들 다 쉐딩이 바로 막 해도 경계가 안 생겨요. 오 진짜 부드럽다. 그 다음 장점은 뭔가요? 경계가 안 생겨요. 집에서 그냥 막 놔둬도 문제가 안 써요. 어 이거 너무 좋다. 케이스까지 있어서. 그 다음 제품이 피카소 속눈썹 핏 6,000원. 마스카라 뭉쳐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아 그거 저거 바르면 내 안 뭉쳐. 저는 새 거일 때는 한올한올 잘 발려요. 좀 지나면 굳기 시작해서 뭉쳐요. 그때 그 뭉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스킨 있잖아. 그 안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데. 너 얘도 뚜껑이 있어요. 어 좋다. 마스카라 올리고 나서 뭉친 부분은 이걸로 빗으면 뭉쳐있던 게 탁 끊어진다고 해야 돼. 그런 거. 맞아. 저도 쓰는데 피카소 제품을 쓰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얘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온더바디 바르시자 코튼 푸샴푸. 이거 저기 아까 발크림이랑 걔랑 붙어야 되겠는데? 이걸로 씻고 저걸로 보습하고. 쏘면 그냥 거품으로 나오는 거야. 오오오 왜? 왜? 거품 아닌데? 거품으로 나왔는데? 여러 번 쏴야 돼? 오! 아, 요렇게 발에 뿌리고 발에 이렇게 비비고 차오기. 상큼한 자몽 민트향이 함유된 거품으로 찝찝한 발냄새를 말끔히 케어. 미세 거품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세정. 어. 식초와 티트리를 담아서 완성했대요. 꿀템이네. 자 박수! 스트라이드X 각질 패드 할인가 11,800원. 각질 패드의 원조템. 제가 7년 전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화장하는데 각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보고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꺼낸 뷰티템. 자극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민감성에 악건성인데도 좋음. 엄청 이게 화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패키지에서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약국에서 팔 것 같은 비주.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에 이런 패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대부분 좀 크거든요. 얘는 일단 좀 작다. 거의 화장솜 크기만한 느낌? 텍스처는 부드러운 편이고. 완전 화! 방아 성분이 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여드름에 좋대요. 짜고 나서 하면은 너무 따가워서 안 되고 약간 올라왔을 때 이렇게 딱 하면은 진정돼요. 생기면 저 무조건 닦거든요. 저걸로. 그래? 아 필리밀리가 거의 압승이네요. 필리밀리 압출 면봉 2,800원. 전 여드름이 가끔 생기는 편인데 익었을 때 살짝만 눌러도 터져요.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고 가운데 오픈 있죠. 반반 이렇게 뜯기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 홀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압출을 하는 거구나. 맞아요. 저는 면봉으로 하니까 흉터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괜찮네. 또 잘 짜신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 아이템은 친구가 제발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한 아이템이래요. 닥터 브루너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올인원이고 뭐 머리 감아야 되고 세수해도 되고 화장했는데 오일로도 되고 샤워도 되고 뭐 그리고 세척할 때도 맞아, 되고 맞아. 세탁기에도 넣어도 된대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걸로 피했거든요. 왜냐면 머리 세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로 내가 얼굴 씻는다고? 저는 의심병 환자라서 나한테는 통과 못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언니들은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니까 써봤는데 머리는 약간 오일로 머리를 감는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그랬는데 세수할 때랑 샤워할 때 진짜 좋았어요. 저희 집도 써요. 어 진짜요? 저는 머리 감고 좀 다시는 안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샴푸로는 별로 후기가 안 좋고 얼굴부터 몸까지는 좋다. 너무 초라한데. 예림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너 한번 나오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그 맞아. 작은 사진을 이 시간에 빌어서 몸베베 여러분들께 인사. 둘 셋 오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오늘도 그것과 연관된 아이템. 어 진짜? 일단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가격 28,000원. 속건조 해결템으로 유명한데 좋아하는 아이돌 몬스타엑스 형원이 모델이라서 중요하지. 우리 오빠가 모델인 거. 일단 그게 가볍다. 이거는 스킨은 아니야. 이 정도면 묽은 앰플 쪽이 맞기는 맞아요. 단계별 구중 히알루론산과 수분 자석이라 불리우는 시카라이드 아이소머 레이트가 참여된 촘촘 수분 탄력 강화 앰플. 나 뭔지 모르겠는데 구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저분자로 9층으로 해준다는 거 아니야? 구중? 뭔가 1중보다는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 마음에 드는 거는 앰플들이 되게 짜요, 양이. 근데 얘는 되게 마음이 넓어요. 뭐 엄청 커요, 앰플인데. 좀 팍팍 쓸 수 있겠다? 네. 이런 거는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다음. 유리아주 베리어덤 시카레브르 나이트 립케어용. 가격 15,000원. 입술이 잘 트고 찌어져서 립케어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전에는 튜브 형태 립밤을 입술 위에 듬뿍 꿀려두고 자는데 다른 립밤들과 일반 노란 바세린 등 여러 가지 써봤지만 이게 가장 좋아서 정착했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요. 근데 그 가격을 주고도 저는 좋아서 얘로 그냥 정착을 했어요. 겨울엔 저도 밤에 뭐 다 하고 자도 아침만 돼도 또 좀 지난 마르거든요. 메이크업 시작할 때 또 수분 얹혀놓고 나서 립 바르기 전에 다시 닦아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요거 있으면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네. 안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해결됐네요. 해결됐네요. 예진님이 추천했던 아니요. 바세린보다 낫다? 예린님이 말하는 그 바세린은 입술 전용으로 나온 바세린이 아니라 그런 왕큰 이 바세린이고 그거. 제 거는 입술 전용으로 나온 바세린. 그래? 아, 바세린?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아니요! 바세린 대 유리아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저희 오늘 MT를 와서 각자 가지고 다니는 아니면 잘 쓰고 있는 뷰티템들 얘기를 해봤는데 꿀템들 많았나요? 저희 팀은 또 다음번에 다른 꿀템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안녕! 뿅!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